이 패턴으로 네 가지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스타일 넘버를 보고 필요한 패턴을 잘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 A를 만들 것이니 1부터 5까지 패턴만 필요하겠네요. 패턴 뒷면에 보면 스타일별, 원단 폭별, 필요한 원단 양 및 완성된 후 사이즈 표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패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패턴 위에 스타일별 알파벳이 있으니 필요한 부분을 찾아 잘라 사용하시면 돼요. 패턴 라인이 여러 개인데 본인 사이즈에 맞춰 숫자 써 있는 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설명서에 패턴 넣는 법도 알려주는데 몸판과 밑가시는 그림처럼 패턴을 두면 됩니다. 몸판 목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홈줄로 가볍게 시침해주세요. 앞판 가슴 다트를 박아줄 겁니다. 앞판, 뒷판, 어깨선을 연결합니다. 잘라둔 네크라인 안단을 준비해주세요. 심지 역시 식사 방향에 맞춰 준비해주시고 테스트해본 다림질 온도에 맞춰 붙여줍니다. 심지를 다 붙이고 모양에 맞춰 테두리를 잘라줬어요. 앞, 뒤 심지를 연결해줍니다. 안단 테두리를 깔끔하게 접어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안단을 몸판 네크라인 부분에 붙여줍니다. 미리 손바느질로 시침해 두었던 실을 뜯어줍니다. 안단이 겉에서 보이지 않게 시접과 함께 박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의 시접에 여유가 많으니 미싱 후에는 짧게 잘라주세요. 안단과 겉원단을 어깨 시접선에 시침하여 고정합니다. 옆선을 박아 앞뒤판을 연결해 줍니다. 소매 패턴에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원단 위에 잘 표시해 주시고 그 선을 따라 바이어스 테이프를 박아주세요. 고무줄은 본인 팔뚝, 팔목 사이즈에 맞춰 잘라주시고 바이어스 테이프 안으로 준비한 고무줄을 넣어줍니다. 이때 한쪽 고무줄이 쭉 안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주시고 끝선에 오면 5핀으로 고무줄을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고무줄을 다 넣었어요. 소매를 반 접어 고무줄과 함께 박아서 고정해줍니다. 저는 오버로크가 없고 고무줄과 바이어스 테이프로 시접이 두꺼워져서 소매 시접을 바이어스 테이프로 마무리했어요. 소매를 몸판에 넣어 암홀 부분을 시침핀으로 잘 맞춰주고 고정하여 미싱으로 박아 연결해 줄 겁니다. 소매를 다 달고 나면 암홀 시접이 넓으니 짧게 잘라주고 저는 바이어스 테이프로 마무리를 했어요. 오바로크 등으로 마무리해도 됩니다. 소매단과 밑단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패턴은 복잡한 게 없어서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평소 사이즈는 X스몰, 스몰을 입는데 사이즈 6을 사용했더니 어깨선과 길이가 딱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에 하면 몸판 길이를 1인치만 길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넥라인 모양이 딱 좋은데 늘어나지 않으니 입을 때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소매 퍼프 크기와 길이는 제가 생각한 대로 나와 딱 마음에 듭니다. 이상 S883구 패턴 리뷰 및 만드는 방법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번엔 이 패턴을 응용해서 원피스를 만들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소잉 하세요.